안녕하십니까.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은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세부 하위 분류가 있고요. 첫 번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두 번째, 급성 스트레스 장애. 세 번째, 적응 장애. 네 번째, 반응성 애착 장애. 다섯 번째, 탈 억제 사회 관여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PTSD라고도 하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인 정신적인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세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외상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외상 사건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당시의 충격적인 경험을 원치 않는데도 침투적인 방식으로 재경험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외상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활동이나 자극, 그런 장소 등을 피하게 되는 이런 회피 반응까지 각각 한 가지 이상을 경험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과각성 반응과 인지의 부정적 변화와 관련해서 각각 두 가지 이상이 총 1개월,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진단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외상 경험이라는 것은 실제 본인이 경험을 하든 아니면 위협을 당한 것이든 죽음, 아니면 심각한 손상이나 상해 혹은 성적인 폭력을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경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직접 경험을 했던지 아니면 목격을 했던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렇게 일어났음을 알게 되는 것 혹은 외상 사건의 어떤 혐오스러운 그런 세부 내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런 외상 경험 후에 두 번째 침투적 재경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외상 사건과 관련된 이런 침투 증상이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나타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꿈이 원치 않는데 반복적으로 침투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아동의 경우에는 외상 사건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놀이로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내용을 알 수 없는 아주 무섭고 놀라운 꿈으로 재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끼고 또 행동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플래시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죠. 아동의 경우에는 그 외상 특유의 제한적 놀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단서에 노출될 때 강력한 심리적 고통 그리고 생리적 변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침투적 재경험이 나타나고요. 다음으로 외상 사건과 관련된 지속적인 자극 회피 세 번째 자극 회피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외상 사건과 관련된 기억 감정, 이런 생각을 유발하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장소, 대화, 이런 상황을 회피하거나 아예 기억과 감정, 이런 생각 그 자체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외상 경험이 뭔지, 침투적 재경험이 뭔지, 그리고 회피 반응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할 경우 진단이 가능한 충족 조건에 해당되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다음으로 말씀드릴 과각성과 인지의 부정적 변화의 경우에는 각각 두 가지 이상을 경험할 경우에 진단 가능 충족 조건이 됩니다. 과각성은 외상과 관련해서 각성이나 그런 반응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사소한 자극에도 짜증스러운 이런 과민 행동을 나타내거나 과도한 경계심이나 놀라는 반응 혹은 수면 장애나 무모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지의 부정적 변화의 경우에는 외상 사건의 중요한 측면을 기억 못한다든지 전문 용어로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혹은 자신이나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과장된 부정적인 신념을 지니게 되거나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 정서가 제한되거나 외상 사건의 어떤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서 왜곡된 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해리 반응도 나타날 수 있는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이인증이나 비현실감이 느껴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외상 경험과 침투적 재경험 그리고 회피 반응 한 가지 이상
그리고 과각성과 인지의 부정적 변화 두 가지 이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할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단, 다른 의학적인 생리적 효과거나 아니면 알코올 혹은 약물 등의 물질에 의한 그런 고통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급성과 만성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증상이 3개월 이하인가 이상인가에 따라서 나누게 되고 또 외상의 종류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일회적 외상, 반복적 외상, 인간 외적 외상, 아니면 대인관계적 외상, 애착 외상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올려드린 요약 자료에는 다 적지는 않았지만 따로 말씀을 좀 보충해서 드리면 일회적 외상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 번의 경험이 굉장히 강력한 사건일수록 더욱 심리적 고통이 깊고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 외상의 경우에는 주로 부모, 양육자에 의한 주기적인 신체나 정서적인 학대나 아니면 전쟁터, 감옥 이런 곳에 오래 노출된 경우일 수가 있고요. 인간 외적인 그런 외상은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 비행기 추락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대인관계적 외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의적인 의도에 의해서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애착 외상은 주로 양육자겠죠.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절대적인 양육자로부터 학대나 방임 혹은 성적인 폭력 등으로 인해서 애착의 외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은 사건 직후에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건 발생 수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PTSD라고 한다고 했죠. 이 PTSD의 위험 요인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취약성을 가진 경우, 예를 들면 유전적 취약성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높은 자극 과민성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장애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이 PTSD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 낮거나 어릴 때 심리적인 상처를 경험한 경우 아니면 엿기능 가족에 있거나 아니면 지능이 낮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적 요인도 영향을 미쳐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걸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경험 자체의 사건의 강도나 심각성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이러한 외상 경험 후에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인 지원자가 없거나 아니면 생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경우 혹은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 등등이 이 PTSD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PTSD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요. 주로 지속적 노출 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 안구운동 치료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PTSD는 만성화될 위험성이 높아요. 그리고 2차적 이득이 있을 경우에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과 관련 정보를 간략하게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Pre-PTSD 개념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내용들이 3일에서 한 달 이내의 단기간일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한 달이 넘어가면 PTSD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특별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비교해서 단기간 동안 해리 증상이 더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인이나 치료 방법은 PTSD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적응 장애로 한번 가봅시다. 적응 장애는 주요 생활 사건을 통한 그런 각종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부적응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어떤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적응 실패 상태에 놓여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우울증이나 불안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일시적으로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데 주로 원인은 해고를 당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파산, 자녀 사망 이런 주요 생활 사건 등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별로 인한 어떤 정상적인 그 애도 과정이라든지 그 애도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경우는 장애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응장애의 1차적인 원인은 스트레스 사건이 있지만 여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 혹은 취약성이 크게 작용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특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치료는 주로 개인 심리치료라든지 개인 상담 혹은 이제 스트레스 적응 훈련을 주로 하지만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남은 두 가지의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에 포함되는 하위 분류는 애착 외상을 경험한 아동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애착 유형입니다. 바로 억제형으로 분류되는 반응성 애착 장애와 탈억제형으로 분류되는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인데요. 이 둘을 구분해보자면 반응성 애착 장애는 타인과의 관계를 두려워해서 회피하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는 오히려 부적절하게 느껴질 만큼의 과도한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그러한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럼 반응성 애착 장애부터 한번 가볼까요? 반응성 애착장애의 경우는 성인 양육자에 대해서 정서적 억제나 위축적이거나 상동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사회 정서적 반응에 긍정 정서가 없습니다. 짜증과 슬픔, 공포를 나타내죠. 즉,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가 손상되고 발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진단 기준의 경우에 성인 양육자에 대해서 시종일관 정서적으로 억제되고 위축된 모습이 다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 거의 위안을 느끼지 않거나 최소한의 위안만 구하거나 아니면 위안에 반응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반응만을 나타내는 시기죠.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적, 정서적 장애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정서적 반응만을 보이고요. 긍정 정서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양육자와 대화 중에 이유 없는 짜증과 슬픔, 공포를 보입니다. 이러한 양상이 최소 9개월 이상 5세 이전에 현저히 나타나야 진단 기준에 충족이 되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극단적인 경험을 했을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되는데 기본 정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방임이 되었거나 주 양육자가 자주 교체가 되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겠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장면에서 양육된 경우에 반응성 애착장애 진단을 위한 충족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의 병리적인 양육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본적인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정서적, 신체적 욕구를 방치했다든지 양육자의 반복적인 변경이 있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응성 애착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는 아닙니다. 근데 애착결핍, 애착외상이라는 이런 환경적인 요건은 있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지각이라든지 감각능력은 정상 발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선천적이고 또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자폐 스펙트럼과의 중요한 차이점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주변을 관심이 없어 하든지 아니면 아이컨택을 하지 않는다든지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유사 자폐로 볼 만큼 굉장히 그 자폐 스펙트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비슷한 부분도 아주 많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아무래도 한 명의 양육자와 깊이 있는 애착관계를 경험하도록 하는 거고요. 양육자와 함께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등등 이런 심리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 이름이 조금 길어요. 네, 이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 애착장애와 같은 환경이지만 반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응성 애착장애처럼 회피하거나 아니면 사회성 결여의 모습이 아닌 낯선 성인에게 주저함이 없고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과도한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적인 접근을 두 가지 이상 나타나게 되고 9개월 이상 그리고 5세 이전에 시작될 때 진단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들과 굉장히 피상적으로 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무분별한 성관계 그리고 사회적 충동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ADHD와 굉장히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집중 곤란이라든지 과잉 행동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생 원인이나 아니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좀 또 ADHD와 차이점이 있죠. 원인이나 치료 방법은 반응성 애착장애와 동일합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예민한 아동에게 많고요. 탈억제 사회관여장애는 외향적이고 자극추구성이 높은 아동들에게 많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조금 길었죠? 요약하고 줄이고 해도 이 정도예요.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공부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우울장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